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우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도시재생 방송국과 신라방송이 마련한 자리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준하경 경주시장님과 함께 2023년 경주시 주요 시정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경주 시민분들과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주시장 준하경입니다. 희망찬 개면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영리하고 민첩한 토끼의 해인데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총명한 토끼처럼 우리 26만 경주시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지난해 태풍 피해와 어려운 국내외 상황 등 힘든 일들이 참 많았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 경주시에서 거둔 성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흰남로 태풍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또 수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죠.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해서 낙후된 외동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하는데 3,322억 원이 투자할 계획이고요. 또 차세대 원자로인 SMR을 연구 개발하는 문무대항 과학연구소도 유치를 해서 차질 없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주 역세권 헤어롬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투자 선도지구에 지정이 됐고 또 환경부가 공모한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한 4,900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강중앙로 확장사업, 또 대형통합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황금대교 건설, 또 문무대항 해양역사관 건립, 예비문화도시 선정,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또 경북관광기업 지원 유치센터 유치 등 많은 수원 사업들도 차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주 시정으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는데 국도비 1조 원 이상을 확보를 해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므로서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경주시가 사상 최초로 1등급을 획득을 했거든요. 지난 17년부터 3년 연속 우리가 최하위 이렇게 등급을 비교해서 기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3년 전에 비교해서 한 5등급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23개 시군 중에는 1등급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보다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과 협조 등분이라 생각해서 감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의 시정 목표와 또 운영 방향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래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차세대 미래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의 중심재가 될 문무대학 과학연구소가 지금 순조롭게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요. 또 SMR 국가산단이 경주에 꼭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외동산단 대기조 사업과 소재 부품 장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풍부한 미래차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우리 도심 상권이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 네.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도심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경주페이의 QR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주형 이커머스 확대를 통해서 지역 중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환경 보건사업과 문무대항 성육화사업 등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도시 만들기, 또 온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살맛나고 힘찬 그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문무대항 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세대 미래 원자로 SMR을 집중 연구 개발하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이른바 문무대항 과학연구소가 지난 2021년 7월에 착공이 되었거든요. 2025년까지 한 6,400억 정도 투입해서 핵심 기술을 연구, 실증, 산업화할 그런 R&D 대규모 연구시설이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개발되는 SMR을 제작해서 상용화, 수출하는 제조업 허브로서 SMR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서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입주 수요를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동무수장 결과 국내 굴지의 앵커 기업 또 중견기업 등 225개 기업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 경주가 SMR 국가산단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선정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경주시가 2025년 에펙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드릴 질문이 또 그러셨습니까? 네, 에이펙 유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었는데 예. 이 에이펙 유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 특히 미중 러일 4대 강국 정상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데요. 아마 인천, 제주도, 또 부산과 사파진이 예상이 되는데 그저 회의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대도시 하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경주는 아시다시피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또 경제 성장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국내 최적의 개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 포항, 또 구미와 인접해 있어서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전통과 역사,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보문 관광단지는 세계 정상들의 경우에 아주 유리한 호리병형의 그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동선도 짧고 아주 경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대형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유치 전담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민간 추진 위원회 또 국제회의 복합적으로도 이번에 재정이 지정이 됐는데 회의 시설을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화백 컨벤션 센터 정시장도 지금 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주시의 강점을 잘 알려서 우리 경주가 APEC 개최 최적지임을 적극 어필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죠.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이 경주시가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우리 경주는 그저 문화 관광도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부품 업체가 762개가 되고 관련 기업은 한 1,300개가 있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달한 제조업 중심 도시죠. 그동안 이제 자동차 산업이 미래 자율 운행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비해서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단 대교조 사업에 우리 외동산단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3,322억 원이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아주 글로벌 미래형
모빌티 산업으로 스마트화하는 그런 산업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또 경산, 영천, 경주를 잇는 미래장자 부품산업 슈퍼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북형 상생 일자리 마련 대책도 경북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금 세 개 사업이 연속으로 선정이 됐어요.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센터,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구축 사업, 또 이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이렇게 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지금 외동 구호단지에 짓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라 완경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도 궁금한데요. 우리 신라 완경 복원 사업은 단순히 문화재 복원 사업과는 달리 우리 천년이 훨씬 넘은 우리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를 되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발굴과 정비 복원에 많은 시간과 노력,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 4,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월정교 복원, 또 월성해자, 금관청 전시관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월성의 경우에 신라 왕궁 영상관과 월성 발굴 조사 운영 시설, 또 월성 성벽과 건물지 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동궁과 월지도 지난해 1호, 3호 건물과 탐방로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센터 건립과 야간 경관 조명 개선 등을 통해서 신라 정원의 진수를 새롭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황룡사지도 탐방로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관람 환경을 좀 개선했고, 올해 남쪽 광장과 진입부 기단을 정비해서 찬란했던 우리 동양 최대의 사찰 황룡사지의 윤곽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하루빨리 완성된 신라 환경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의 중심 3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심 3권 활성화 계획, 이 시장 상인들에게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요즘 황리단길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심 중심 상가는 공동화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상권을 살리는 일은 우리 경주 서민경제의 심장을 살리는 일이죠. 원래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침체된 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90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에 우리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 한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의 경우에는 신라의 빛광장 진입로도 조성을 하고, 또 황리단길과 중심상가를 연결하는 금리단길 디자인 거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복합문화공간인데 무감당이라는 이름의 3천 규모의 그런 건물도 지어서 스마트 상권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빈 점포를 활용한 스타 점포 업종 전환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역이요, 10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역이 됐습니다. 그냥 폐역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된 시민들이 이제 기다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지가 저희 경주시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부지 소유자인 철도공사, 또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면서 문화재 발굴, 민자 유치 등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과 임시 활용 방안 이 두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달 우리 지역민의 문화 향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옛 경주 역사를 문화 플랫폼인 경주문화관 1018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했거든요. 이곳에는 전시 공간도 있고 커뮤니티실, 다목적 회의실, 3D 워크스페이스, 창작 스튜디오 같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금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이제 봄부터 버스킹이라든가 연극, 아트 플리마켓 같은 이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 상업 허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제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공공청사, 광장, 상징타워, 또 상업시설, 문화공간 등 행정, 문화, 상업이 어우러지는 미래경제 중심 도시 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이른바 귀농귀촌 웰컴팜 하우스가 또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청년이 돌아와야 농촌에 살고 또 농촌에 살아야 또 우리 경주가 살거든요. 우리 경주시는 귀농귀촌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영농자재 구입을 지원해주고 또 영농 정착과 주택 수립에도 지원을 합니다. 또 창농 활성화 브랜드도 개발하고 농촌 살아보기 같은 여러 가지 19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4년 연속으로 현재 이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특히 지난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웰컴팜하우스라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예비 귀농인이 농촌에 머물면서 미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귀농귀촌 체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실패 확률이 적어지겠네요. 시장님. 예, 그렇죠. 현재 이제 내남면에 신농업혁신타운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 부지 안에 70억 예산으로 스마트 귀농 지원센터도 만들고 공동 커뮤니티 또 체류형 숙박시설 등도 마련해서 귀농을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어르신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어르신 택시와 행복 택시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최근 만나뵙는 어르신마다 경주 시정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칭찬을 제가 받고 있는 사업인데 먼저 이제 행복 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벽오지가 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 이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상 마을 주민들은 천 원만 내면요 어디에 어느 시간에 관계없이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까지 오시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시내에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 대상 지역을 좀 더 많이 확대했어요. 그래서 동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어르신 무료 택시 사업은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한 13만 2천 원 한도에서 이렇게 선불 카드를 지급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원래 지난해까지는 한 번 탈 때 3,300원 기본 요금만 이제 지원해서 그 이상 요금이 나오면은 다시 지갑을 내서 돈을 추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금액을 8,000원까지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새로 지불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돼서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죠. 앞으로 이제 더 편하게 이제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소확행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하경 시장님, 오늘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원래도 그렇게 세계 또 국내 경제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3년이 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데 개면 새해는 코로나19의 길고 긴 터널을 벗어나서 움츠렸던 우리 지역경제가 힘차게 살아나는 그런 활기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준하경 경주시장님과 함께 2023년 경주시의 주요 정책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